나 지금 메이크업 중인데. 아, 나, 아 부끄러워요. 아, 네. 부끄럽다. 어떤 모습이 그렇게 괜찮아요? 나 잘 몰라서. 코에 있는 매력적인 저? 그런 말씀들 많이 하긴 해요. 그리고 불쌍. 그만해. 나 석상가플 있다고 그만해요. 이따가 입꼬리 올라갔는지 나 확인할 거야. 눈까지 올라가 있거든. 걸렸어? 뭐야 바보. 눈까지 걸렸어요 지금. 잠깐만 나 미안한데 너무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나 진짜 좀 많이 곤란해. 진짜로 미안해. 아 자제할게. 조금만 자제해줘요. 아, 자제. 공적으로. 네. 날렵하게.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서 그래 미안해. 턱 베일 것 같은데? 아 뭐야 간지럽게 하지마. 됐어요. 됐습니다. 아, 입술 어때요? 나 괜찮아? 섹시한 게 그냥? 저는 섹시한 게 좋아요. 노출은 상관없으시죠? 노출 어떤 노출? 몇신 정도의 노출이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주니의 애플 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아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말씀하시면 충분히 논의해보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혜준의 힙은 무슨 노출이요? 어떤? 성함이 김혜준. 나는 최준. 아 맞아. 무슨 얘기야? 아 맞아. 원래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왠지 아세요? 왜요? 최준님이 오셔서 편집 받아? 사실은 준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샵에서 머리를 하고 와요. 근데 오늘은 맥심 쪽에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서 이곳에서 머리를 받고 있어요. 유혹적인? 네네네. 어때요? 포즈 괜찮아요? 난 평상시에 그냥 받을 때도 이렇게 만나거든요, 손님들. 이제 맥심이 나오는구나. 네. 짜잔. 좋아요. 이제 옷 바꿔요. 안 열지. 옷 갈아입었어요. 어때? 잘 어울려요? 감독님 나 어때요? 사람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색소폰을 보는 감성으로 리코더를 보여주세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남장 방향이 아니에요? 나는 원하는 색깔이야.
생겼던 장난이었어. 저 별이 파티는 포샵으로 더 살려드릴까요? 어, 나는 포샵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닌데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네. 따라오지 마, 바보들아. 왜 자꾸 따라와? 알았어, 이게. 헤이트 문제야. 따라다니는 거. 전국 알아볼까요? 네, 전국. 원래 컨셉에서는 이 아저씨 팬티를 입으시고 이렇게 치명적인 척을 하는데 이게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게 더 괜찮으세요? 그 팬티는 안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가 입기. 저희가 최근에 잡지 촬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되게 모델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해서 나도 놀랐어. 제대로 된 제대로. 사랑해요. 진짜로. 이번 시즌 이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누워 계시면 돼요. 자, 아직도 보낼 게 더 많은가 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다 지연이. 준이가 또 화려한 게 잘 봤나 봐. 아,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를 김한승동 가스통 이렇게 쳐다 이렇게 간이 나게 하고 이렇게 옷이 여기 앞부분을 해줄 거야. 치명적인 표현은 안 돼. 네. 나 될까요? 알톤 요거. 좀 마지막 네. 하나 맞춥시다. 홀리데이야. 그치, 홀리데이 같죠? 똑같아. 옷이 좀 검정색이라 그런가? 옷을 좀 화려한 걸로 다시 할까요? 흰색 체크셔츠 그래, 그래, 그래. 순수하게 하죠, 순수하게. 재밌어 안 같아, 어? 재밌어 안 같아. 재밌어 안 같아. 그치, 어, 훨씬 좋아요. 장동훈이다! 아? 야, 사랑스러워! 네? 좋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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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야? 나 유희관 씨를 되게 좋아해서 되게 영광스러워요.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최준. 어, 준이는 커피 사장 오빠라 사인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어드려요. 나 사인이 없어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하트. 아, 되게 유명 인사처럼 사인했어. 안녕하세요, 커피 사장 오빠. 커피를 사랑하는 남자, 커피밖에 모르는 바보 최준입니다. 그 매칭 표지 모드.
하셨잖아요. 이게 역대 뭐 안성기 선배님도 나오시고 했던 자리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영광이에요. 사실 너무 대중적이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거기에 준이가 표지 모델로 될 수 있다는 거에 여기 오는 동안 감사하고 설레고 행복했어요. 네, 그 표지를 다른 분과 같이 찍고 싶다면 어떻게 같이 찍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안성기 선생님과 찍고 싶죠. 그게 가장 좋죠. 너무 중심적이시잖아요. 대표적이시고. 맞습니다. 네, 맥심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준이도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맥심에 동참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커피 한 잔으로 힐링하기로 약속.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맥심 모델 대해서 어 사실은 굉장히 준이가 이렇게 커피의 중심에 표지를 찍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영광을 얻었고요.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원동력 삼아서 조금 더 커피에 집중하고 노력해보려고 생각이 더 듭니다. 항상 준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오늘 준이의 맥심 커버 차량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어땠을지 나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맛있는 밥 먹고 꿀잠 자기로 약속. 안녕. 철이 없었죠. 유학을 갔다는 게 커피만큼 당신이 좋아. Whoa, baby. BLSTK 커피처럼 overdose 되어서 준비하더라 준 거 없으면 불안 있으면 같은 티 넌 나의 파이티 내가 이럴 줄 매일 일을 일준하지 미쳐버리겠어 하지만 결국엔 최준이니까